지금까지 학습한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죠. 우리가 이전에 다 중급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대로 따라 마시면 이렇게 오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Add Account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뭔가를 추가를 했을 때 이것이 실제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구글의 서버에 저장이 되었다가 저장이 되겠고, 그죠? 저장이 되고 그리고 다시 밑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Active User, 그죠? 그걸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Account Collection이라고 해서 하나의 Property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둔 이유가 바로 지금 쓰기 위해서입니다. 초기화 시켜주겠습니다. 아니죠. Collection의 값을 할당을 합니다. ADB의 Collection의 타입은 지금 들어있는 것이 Account 타입이죠. Account 타입이고 이 녀석에다가 우리 Account를 담을 거예요. 이 들어있는 것은 account. 지금 이 명칭은 우리가 저기 파이어스토어에 담아둔 collection의 명칭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 collection을 초기화 시킵니다. 그런 다음 이 collection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밑에는 add account 지웠던 것을 다시 살려서 그런 다음에 console log부터 일단 먼저 해볼까요? 안에 어떤 내용이 전달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Add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죠. Add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전에 동일합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밸류를 날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받았어. 여기서 받았어. 로그 하겠죠. 로그 하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드 어카운트에서 버드맨하고 잭 전화번호 33665544라고 했습니다. 자, 서브밋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날아가고 있죠. 서비스 모듈 서비스 파일로는 날아갔습니다. 이 서비스 파일에서 얘를 그냥 추가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추가하는 방식을 보면 간단하게 여기는 이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this account collection에 add 해주면 됩니다. 제일 간단하죠. 받은 그냥 그대로 보내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그렇죠. 스테이터스를 요거는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고 스테이터스를 액티브로 바꿔준 다음에 그죠? 요 어카운트 받은 것에 스테이터스를 액티브로 할당하고 그런 다음에 그 녀석을 그냥 그대로 추가하면 됩니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날라갔다가 다시 HTML 파일, 우리의 HTML 파일이 받아서 여기서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네. 서브미트 하면 위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죠?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 액티브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든가 인액티브 상태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에러가 뜰 겁니다. 이것을 잡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먼저 Add Account 주석 처리되어 있는 녀석을 다시 원위치 시키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요 없죠. 담을 필요 없고 이것도 푸시가 아니고 account status를 active로 해주는 것은 필요하니까 그대로 냅둬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표시될 테니까죠. 그리고 account component 파일에서도 이 녀석을 주석을 해뒀던 것을 다시 잠금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만들어뒀던 property가 이 녀석이에요. account collection이라고 하는 거죠. 이 녀석을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것은 지난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중급 과정에서 공부했던 거죠. 중급의 관련 파이어스토어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account collection 하고 여기다 db collection 하고 collection에 뭐예요? 타입은 account 타입이죠. account 타입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파라미터로서 뭘 떠내주나요? 우리가 파이어스토어에 그 지정해둔 컬렉션의 이름을 넣어줘야겠죠. 어카운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파이어스토어에 있는 우리 컬렉션 어떤 거죠? 이거죠. 여기서 어카운트 컬렉션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값을 채워주면 됩니다. 어떻게 채워주면 되나요? 뭐였죠? 그래서 add였죠. add 한 다음에 이 어카운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은 값을 우리가 이제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 submit 버튼이 account component, add account 얘를 불러 호출하고 그죠? 얘가 다시 얘를 호출해서 여기다가 status property에 active라고 필드죠. status 필드에 active 값을 할당한 뒤에 그것을 그냥 collection에다가 추가를 시켜줍니다. 이 collection은 account collection이죠. 그죠? 지금 우리 collection이 두 개가 있나요? student와 account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account 여기다가 추가할 겁니다. 현재는 슈퍼맨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add a new account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배트맨 그리고 암호는 골드 001 110이네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스부밋 하면 바로 위에 하나 나타났죠. 잘 추가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로직은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파일에서 추가를 하면 얘가 이 문장에서 구글의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전부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것을 다시 여기를 통해서 어브저버를 통해서 컴포넌트 TS 파일이 받아와서 받아오죠. 받아온 다음에 여기서 받아오죠. 서브스크라이브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HTML에다가 다시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 오는 것 치고는 굉장히 빠르죠.